충남 방송에서는 시군의회 의장의 인터뷰를 차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입니다. 네, 지역 현안해법과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힌 인터뷰 함께 보시죠. 7대의에서 또 9대의 제가 의장을 맡게 된 것은 중책에 상당한 무거운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홍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하게 되었고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선에 우리 나가다 보면은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농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우리 군민들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론 원동심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많은 주문도 하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넓혀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벽값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어떤 질이 깨지는 것이고 힘들게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정말 아우성이고 고통만 따르는 그런 현실이 됐기 때문에 농촌경제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성군 의회에서도 자영업을 필요한 홍성군의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똑똑하잖아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것을 의회에서 항상 그동안에 제안해왔고 우리 이용록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더 폭넓은 지원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홍성 군민한테 행복으로 돌아간다. 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는 견제할 건 하면서 칭찬하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7월 25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지방정부 중앙회의를 우리 충남 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태흠 지사께서 제2 안건 중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에 꼭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차원에서 드래프트제를 이용하서라도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에 있는 공공재는 우리가 우리 내포신도로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과밀화 이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 기관은 충남에 공공기관이 이전해라 이렇게 해서 왔을 때 결국 우리 충남 도민들이 그동안에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더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해놓고 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이야기 없으면 결국 우리 충남 도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의 의원 저 말고 한 10분의 의원 같이 함께 우리 홍성 군민들을 위한 그 열정으로 국민의 저를 선택한 국민한테 보답하는 길은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제 2년이 차 남진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9대 의회가 정말 홍성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